3.69% 수익률에 도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더 강한 시세가 났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도전 369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규칙 먼저 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전일 기업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수익 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노강민 메이저의 GSE가 눈에 띕니다. 6% 목표 터치하고요. 13%까지 올랐고 이랜시스는 최고 수익률 3.9%까지 올랐지만 목표 6%까지 가는 힘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다음 판도 한번 볼까요? 네. 이창원 메이저의 IMT 이틀 연속 도전을 했는데요. 6.3% 어제 6% 목표 터치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0.3%포인트 모자라서 6% 목표는 터치하지 못했지만 5.7%의 최고 수익률 기록했네요. 그럼 순위 변동이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노광민 메이저가 손바닥 점수 4개로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내 매니저가 위치해 있네요. 그러면 어제 목표 달성한 노광민 메이저, 지난달 우승자이자 현재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메이저인데요. 노광민 메이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GSE 6% 목표 달성하고 13%대까지 올랐습니다. 리뷰부터 도와주시죠. 네, 어제 GSE는 장 중간중간에 좀 급등이 나왔고, 그한 3시경에 또 4,375원까지 올라가면서 상승률이 13.0%로 또 1차 수익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가 관련 종목 중에 흥구 석유가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한번 또 상승은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신은 어제 좀 급등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신은 흐름이 좀 예상되니까 오늘은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인데요. 오늘은 좀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는 보류하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기업도 하나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23,65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00원이네요. 네,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훈아나텍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가 타액이죠, 타액. 침입니다, 침. 체열 없이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타액 진단기 유효성이 입증되었다는 소식에 6월부터 7월까지 뭐 초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60, 70, 60% 70%까지 뺐다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수는 타액 당 진단기 최다 인구 인도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제 그 소식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일본, 유럽에 가지고 5번째 특허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계약만 이제 공시비만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가 6%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광민 메이저의 공략주는 동훈아나텍입니다. 타액 진단기를 인도에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오후장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메이저 만나볼 텐데요. 믿고 보는 전략가입니다. 이창호 메이저입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이틀 연속 이랜시스를 도전했는데 어제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IMT고요. 그 이랜시스 IMT. 네네 그 IMT고 우선은 그뭐 오늘도 IM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매매 가능한 구간이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IMT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수급 조금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그 편입할 그 기업은 현재가 1,850원에서 푸른기술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푸른기술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로봇 관련주로 처음으로 이제 묶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입을 하는 거고요. 동산은 그 이제 왜 로봇 관련주로 묶였냐면 이번에 이제 치과 임플란트용 수술 보조 로봇을 시스템을 이제 국내 최초로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하면서 어제도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오늘도 이제 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그 신고가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어느 정도 좀 붙어준다면은 충분히 추가 급등 가능해 보이고요. 자, 푸른 기술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어제 또 상한가 간 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제 9%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은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하는 로봇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오늘 9% 도전하고요. 네, 다음으로 저가 우량주를 수집하는 게 취미인 김병진 메이저 만나볼게요.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정말 아쉬웠습니다. 5.7%까지 올랐는데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조금만 더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시청자님들에게 좀 좋은 수익을 줬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두고요. 이 종목은 오늘도 4%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도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가 23,800원에 에이프릴 바이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이제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외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상을 일단 기술 수출했던 것들을 임상 1상에 종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다음에 나온 소식이 바로 미국의 물질 특허 등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물질 특허 등록을 마쳤다라는 건 성공성이 굉장히 높았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전열을 다듬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드스톤 기술 수출료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피어 그룹이죠. 또래 그룹들을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그 기업 가치가 이번에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해서 한 7천억에서 1조 원 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만 시총이 너무 2천억이라 저렴하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3%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중에 마일스톤 확보가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정석일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도전해 볼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35,350원이고요. 종목명은 펩트론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이제 지속하는 전달 물질을 개발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업체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좀 받으면서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한 이유는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반등하는 흐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었는데 그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이 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좀 본 결과 이게 신장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임상을 이제 조기 종료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 펩트론도 좀 추가적인 흐름들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그 제품들이 원래 최근에 당뇨병 이제 치료제로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좀 활용이 됐는데 이제 신장 질환에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페트론이라는 종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뭐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펩토론이라는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하면서 오늘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젬픽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다시 부각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석일 매니저는 펩트론을 오늘 6% 공략합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매니저죠.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 편입해볼까요? 네, 오늘 아주 강한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가 5,020원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모멘텀이 좀 가장 강력하고 또 수급이 좀 확실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폴라리 오피스 최근에 보시면은 테슬라에 오피스 웹 기능을 연동한다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폴라리 오피스는 이제 이 회사 기업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피스를 공급하는 이제 그 오피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테슬라에서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서비스를 연동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 차량 이용자들이 테슬라에 있는 차량 내부에서 이 대형 터치 스크린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MS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오피스 워드를 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연동시킨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나왔는데요. 지금 다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목표가 50%를 더 올리면서 지금부터 또 50%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 어떤 그 폴라리스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6%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관련 기업 AI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현덕 매니저 폴라리스 오피스를 6% 도전합니다. 현재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더 강한 시세 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세미팀의 에이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원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공략했던 퓨처캠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공략하고 나서 사실은 주가 밀려버리면서 아마 어제 기준으로는 손절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좀 수익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직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약발 종목도 이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퓨처캠도 역시나 다시 한번 또 드라이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뭐 신규매수 도전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신규 매수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도 하나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은요.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이쪽 섹터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이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이죠. 바로 딥노이드 현재가 2,050원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15640이네요. 315640 딥노이드를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늘에서 제 목표가 6%가 달성이 되면은 뭐 좋겠지만은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의 딥노이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이미 주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루닛이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뭐 뷰노라는 종목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 AI 전문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동맥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이 딥뉴로라는 이 부분들로 이제 핵심 의료 기술을 선정된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해외 매출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또 수혜주가 또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동안 좀 주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좀 더 컸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가격적인 부분들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자리가 좀 맥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목표는 6%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뭐 바이오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 AI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소개됐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